허니일상의 진원입니다. 오늘은 치킨을 가져왔어요. 치킨을 가져왔는데 이게 뭐냐면 엄마랑 이제 홈플러스에 갔었는데 홈플러스에서 4,990원짜리 이 통닭을 팔더라고요. 착한 통닭. 그래가지고 이거를 한번 먹방을 해보자 해가지고 엄마가 사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집에 있는 에어프라이기에 한번 돌려가지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고 다시 돌아올게요. 짜잔! 드디어 치킨이 완성됐습니다. 네, 먹어볼 건데, 지금 먹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제가 어제 오랜만에 치과를 갔다 왔어요, 치과를. 이를 쪼이고 와가지고 지금 밥알도 못 씹어. 그런데 지금 이 치킨 먹방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오늘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번 그래도 한번 먹어볼게요. 파이팅! 치통 먹방입니다. 치통. 치킨이 이게 4,900원짜리거든요. 4,900원짜리 치킨. 아 뜨거. 한번 먹어볼게요. 잠시만. 기도를 안 했어요. 먹겠습니다. 뜨거, 뜨거. 아파. 맛있다. 소리를 담아볼게. 서러워가지고. 내가 인상을 쓰는 게 맛없어서가 아니라 진짜 맛있는데 너무 아파요. 사실 이번 주에 치킨 세 번째예요. 이번 주에 치킨 너무 많이 먹었어. 원래 치킨 발골을 진짜 잘하는데 오늘 이런 모습 보여드려서 죄송하네요. 근데 이렇게 베어 먹어야 제일 맛있는데 이가 아파가지고 베어 먹을 수가 없어요. 너무 아픈데? 그이 정도면 뭐 환자가 먹는 거 보는 그 정도 그런 느낌인데 저 원래 진짜 발골을 잘해요. 뼈만 싹 남기고 다 먹는데 아니 그게 안 되네. 뭐를 간을 갈라야지. 이게 에어프라이기가 한 요만해. 한 요만한데 그 음식을 넣을 수 있는 건 요만해. 잘못 샀어. 닭다리 먹게요. 맛있다. 역시 닭다리가 맛있네. 요즘 계속 신경 쓰이는 게 뭐냐면 방금도 형이 그때 방금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왜 전화했나 봤더니 오늘 녹화할 때 입술 깨물지 말라고. 내가 진짜 입술 깨무는 게 언제부턴가 습관이 돼가지고 그게 뭐 잘생긴 척뭐 치명적인 척 하려고 한게 아니라 이게 입술이 자꾸 말라요. 그래서 자꾸 그걸 깨무는 게 습관이 된 거야. 그래서 그거 고치려고 지금 되게 노력 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도 그거 안 하려고 노력 중인데 오늘 어차피 입술에 기름이 많아가지고 이거 안 깨물어도 될것 같아. 아 이거 왜 얘기했냐면 치킨 먹을 때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한쪽 눈을 깨문 아깨 눈을 어떻게 깨물어 한쪽 눈을 이렇게 감는데 이게 누가 또막 치명적인 척한다 잘생긴 척한다 그럴까 봐 얘기하는데요. 아파서 깨는 게 아파서 깨는 게 아니라 아파서 감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그 애기한테도 알려줬는데, 치킨에서 제일 맛있는 부위가 어디냐? 첫 번째는 당연히 닭다리겠죠. 닭다리고 두 번째는 이제 날개로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날개 말고 넓적다리. 닭다리 다음으로 이 넓적다리를 사서 해야지 치킨을 잘 먹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맛있다. 너무 지저분하게 먹죠? 미안해요. 먹방이 처음이라서 그래요. 이해해주세요. 다음부터는 깔끔하게 먹는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파. 사실은 이거 다 먹으려고 그랬는데 다 못 먹겠어요. 요즘 치킨 너무 많이 먹었어. 그리고 이가 너무 아파요. 요즘 부드러운 살은 다 먹었는데 남은 살들까지 다 먹기에는 내 이가 너무 아파서 안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방송할 때 치킨들 먹고 시작하면 될 것 같아. 입술이 아주 반질반질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입술 깨물 일도 없을 것 같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는 녹화하기 전에 치킨을 먹고 이렇게 시작을 하면은 좋을 것 같아. 이제 먹방이니까 보통 이제 다른 분들이 리뷰를 하시더라고. 이 치킨 홈플러스에서 4,990원에 파는 이 착한 치킨인가 뭔가 있어요. 이 맛있는 치킨. 근데 제가 한번 사서 먹어봤는데요, 뭐 일반 그 시장 통닭이랑 비슷해요. 시장 통닭보다 조금 더 싼 것 같아요. 4,990원이면. 아무튼 그러면 또 만나요 여러분. 이 치킨, 비루한 치킨 이렇게 지저분하게 먹었지만 그래도 그래도 혹시나 재밌게 보셨다면은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은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더 재밌고 유익한 정보들로 다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또 만나요. 안녕. 또 만나요. 아, 기름 묻었어. 아, 배부르네. 오늘도 썸네일을 안 찍었네. 어떡하지? 썸네일을. 좋아. 여기 치킨 그 합성이 있습니다. 이게 4,990원이니까 싸다는 그런 거를 놀라는 그런 느낌 아시죠? 좋아요. 이 정도면 됐겠죠? 그러면 아까 클로징 했으니까 끌게요. 안녕.